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실제로 피가 부족하면 손끝까지 피가 잘 흐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손끝까지 피가 잘 흐르는지 확인해서 몸속 피가 적정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검사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지금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기구가 나왔거든요. 이 기구는 뭔가요? 모세혈관 현미경이에요. 우리 신체에 피가 원활히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이 검사입니다. 피가 부족하면 손끝까지 피가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손끝에 피가 흐르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. 피의 양이 충분해야 손끝 모세혈관까지 피가 흐른다. 과연 우리 엄지 가족들의 피의 양은 충분한 것일까? 엄지 가족들은 모세혈관까지 피가 잘 흐르고 있을까? 그 놀라운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. 먼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건데요.